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수시 합격 소식이 있어서 어떤 그림이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서울여대 산업디자인과에 붙었는지, 그 경쟁률이 자그마치 54대1,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게 보통은 수시에 뽑혔다 그러면 되게 막 환상적인 그림을 상상들 하시지만, 사실상 뽑힌 그림들을 보면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퀄리티 높은 그림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퀄리티를 그런 데서 찾는 것보다는, 묘사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어낸 어떤 상황이라던가 혹은 마감이라던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가져온 그림이 특히 이제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뽑힌 그림이라서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명대 천안도 수시로 같이 붙어서 흔히 말하는 이관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붙었는데 현역 친구고요. 좀 그림을 그래도 좀 해왔던 그런 기반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안정감 있게 그림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뽑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뭐랄까, 안정감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죠. 안정감.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이 단어를 시각화하는 게 이제 초점이 잡혔는데, 안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드는 어떤 이미지는 되게 흔들리지 않고 되게 막 고정이 타이트하게 잘 돼 있다거나, 일단 서로 이렇게 어떤 물체든 뭐 사람이 됐든 서로 이렇게 힘을 딱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딱 이렇게 뭔가 고정된 느낌, 그런 거 이제 안정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키워드들에서 이제 나온 어떤 조형적인 특징들을 솎아내서 어떤 형상을 시각화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박스와 철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소재를 그 어떤 안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해서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공간으로 뺄지를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림인 거죠. 합격한 그림을 보시면 철사를 가지고 이 많은 박스들을 이렇게 쌓아서 묶어서 고정을 하고 못 움직이게끔 어떤 탑을 쌓은 느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탑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균형 감각이 느껴지게 쌓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예술가들은 일부러 밑에 뭐 작은 뭐 소재를 넣고 점점 무거운 소재를 이렇게 올려서 약간 아슬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아슬함이라는 제시어가 줬을 때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은 안정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라던가 어떤 탑의 형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형식의 이 무게감이 아래로 쏠려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서 시각화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시어에 대한 풀이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조형적으로 어디를 보여주고 어떻게 강조를 하고 그런 어떤 방식들이 기본적으로 잘 들어간 그림이지 않았나. 그래서 딱 봤을 때 안정감이라는 게 너무 잘 보이고 그림의 마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조형적인 어떤 강조점이나 어떤 통일감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게 배열이 잘 됐기 때문에 그림이 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보여서 높은 경쟁률을 뚫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기본기가 좀 밑바탕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이런 어떤 해석도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붙은 이제 상명대 그림도 보시겠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상명대 같은 경우 문제 은행이 나와 있어서 문제가 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0몇 개 정도 남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40몇 개인가 아무튼. 그리고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한 장 한 장 이제 스케치를 준비하고 채색을 떠보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이제 무리 없이 붙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기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을 마감하는 능력, 양감을 보는 능력, 형태를 뜨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안정감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일단 진행되는 어떤 채색 과정도 함께 보시면서 어떤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다들 남은 입시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